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카스텔링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태안모터스 광배 전시장에 잠시 들려봤습니다. 우리 잠깐 아는 체를 위해서 아우디 자동차 공부 좀 잠깐 해볼까요? 이 아우디 로고를 보시면 옛날에 저도 어떤 기자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기사를 쓰실 때 아우디 로고가 이렇게 동그라미 4개인데 그분이 자동차는 바퀴가 4개다. 그리고 아우디 하면 뭐죠? 네, 맞아요. 꽈트로라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로고가 이렇게 동그라미 4개였다. 이런 황당한 기사거리도 나왔었어요. 카스텔링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아우디 4개의 동그라미 로고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수첩에 펼쳐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우디의 이 로고, 엠블럼의 4개 동그라미는 바로 4개의 회사가 합쳐져 만들어진 표시입니다. 그 4개의 회사는 데카베, 반더러, 아우디, 그리고 호르이가 있습니다. 이중 핵심은 호르이예요. 바로 창업자이기 때문이죠. 1889년 독일 쾰른에서 아우구스트 호르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러나 1910년 경영진과 마찰로 마치 애플의 스티븐 잡스처럼 호르이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회사를 세운 것이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는 라틴어로 듣다예요. 오디오 아시죠? 그게 바로 독일어로 읽으면 아우디오예요. 왜 그럼 듣다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독일어로 자신의 성인 호르이, 회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듣다예요. 그래서 아우디라는 자동차 회사를 차리고 나중에 네 개의 회사가 합쳐져 지금의 아우디가 만들어졌죠. 처음에 아우디 동그라미 네 개의 로고는 아우토 유니온이라고 해서 레이싱 경주차에만 사용했지만 그후 엠블럼으로 아우디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아우디 네 개의 동그라미가 탄생되었어요. 더 자세한 자동차 역사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아우디 코리아하고 이 태안모터스 아우디 전시장에서는 이 A6 모델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 A6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그리고 BMW의 5시리즈 경쟁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이번 겨울 눈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이눈 사태에 있어서 사실 독일사 BMW, 벤츠 모든 차량이 후륜구동이라는 이름에서 다좀 힘들고 어렵고 진짜 주행이 불가능했었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A6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쉽다고 얘기하시겠죠? 아우디 하면 왜 꽈트로니까. 근데 이 A6 모델에 꽈트로 사륜 구동 기술을 탑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6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차량보다도 특히나 이 실내 공간이 좀 넓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우디 방배 태안모터스 전시장에 잠깐 들 이유는 사실 이 Q8 모델을 둘러보러 왔거든요. 이 Q8 모델은 독일에서도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이 아우디의 SUV계에서 가장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이 Q8의 좀 강점이 정말 많은 차량인데 그중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열광하고 정말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편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아우디만의 디자인, 그리고 아우디만의 스타일을 가져서 탄생된 게 이제 Q8인 거죠. 이 Q8 실내 공간은 사실 다른 차량보다도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강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GLE가 있고요. 그리고 BMW 경쟁 차량이라고 하면 이제 X6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태안모터스 방배 전시장에서 아우디의 짧은 역사와 그리고 로고 이야기, 그리고 A6 QA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상 카스텔링이었습니다.